다음 주부터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에서 모든 투자자들이 부자 되는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나의 포트를 리모델링해서 돈이 모이는 새로운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모든 투자자분들 지금 나가는 메일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손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오늘 시장은 어제 환호를 뒤로 하고 잠시 숨 고르게 나선 모습이죠. 비둘기 파월에 급락을 했던 환율, 위안화 약세 동조를 하면서 장중 1340원까지 튀어 오르기도 했는데요. 환율이 변동성을 보인 가운데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오늘도 매수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제 화려하게 날아올랐던 반도체주들이 잠시 쉬어간 사이에 제약 바이오주가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죠. 네, 미국 연준의 연내 3회 금리 인하가 예고된 가운데 일본 감염병 환자 증가 소식이 이어지며 제약 바이오주로 수급이 쏠렸는데요. 알테오젠이 20만 원대를 회복했고 백신, RNA 치료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고른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숨 고르게 나선 하루,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첫 번째 이슈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네, 1월에 매도세로 일관을 했던 연기금, 2월에는 순매수로 돌아섰고요. 3월 들어서도 매수 우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돌아온 연기금, 포트 재정비 방향은입니다. 1월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비중 조정에 나섰던 연기금이 2월에는 순매수로 방향을 틀었고 3월 들어서도 3천억 원 이상 순매수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기금의 방향 턴 시점은 바로 밸류업 이슈가 부각된 시점인데요. 1월 24일 이후 연기금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면 현대차,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등 저 PBR주가 대거 포진이 된 가운데 LG화학이나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삼성 SDI 등 2차 전지주들도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기금 매수 상위주들의 오늘 흐름은 어땠나요? 네, 연기금의 코스피 순매수 상위 종목 중 2차 전지주인 삼성 SDI, LG화학 등이 상승한 반면 저 PBR주인 현대차, 그리고 신한지주 등은 하락하면서 엇갈린 행보를 보였는데요. 연기금 이슈에 이은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주제는요.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두 번째, 제동 걸린 전기차 시장 또 비상등입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를 했죠. 신차의 약 3분의 1을 전기차로 판매를 해야 한다는 1년 전 제안에서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제동이 걸린 전기차 시장에 또 비상등이 켜졌다는 평가입니다. 오늘 2차 전지주 흐름은 어땠나요? 네, 신임 회장 후가 공식 출범한 포스코 홀딩스가 강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삼성 SDI가 3% 상승으로 동반 상승했습니다. 양극재 업체 중에는 LNF가 5%의 탄력 있는 흐름을 보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등 전고체 소재주의 에너지도 좋았는데요. 기대와 우려가 혼재되어 있는 2차 전지주, 종목별 모멘텀 확인하시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네, 투데이 안경 이슈픽 종목, 연기금 매수 종목, 2차 전지주 가운데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현대차와 삼성 SDI,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입니다. 종목들의 최적화된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보는 매도의 기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매도의 기술 투데이 안경 이슈픽 첫 번째, 돌아온 연기금 포트 재정비 방향은입니다. 자, 연기금이 2월부터는 순매수로 돌아서면서 3월 들어서도 매수 우위를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밸류업 이후 저 PBR주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 포진이 되어 있는데 올해 들어서 연기금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지 한번 이사님께 점검 먼저 받아볼까요? 우리가 거래소 그리고 코스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는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상위가
LG화학, 신한지주, 현대차 순으로 되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매수 금액 상위 기준으로 에코프로 BM, HLB, 에코프로 순으로 순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고려 시점부터는 저 PBR 관련주의 상위 매수 같은 경우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업종으로는 자동차, 은행업종, 지주사 이런 군으로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격에 따라서 연기금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고요. 아웃소싱 자금 같은 경우는 좀 단기적인 형태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기금 주체 같은 경우의 형태는 중장기적인 형태임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보통 이제 뭐 수급 주체별로 어떤 매수 행보에는 좀 특징들이 있는데 연기금이 매수를 할 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조금 들어보고요. 그리고 연기금 포트의 앞으로는 어떤 트렌드가 좀 반영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그 밸류 프로그램 참가하지 않았다가 최근에 이제 참가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된 상태고요. 네. 그 리튬 가격의 바닥을 찍고 돌아서면서 이제 그 연초에는 그 LG화학을 비롯해서 양극재 기업들을 많이 샀었고 우리 코너에서도 양극재 기업도 연기금 산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죠. 또 이제 반도체 쪽도 엔비디아 쪽에서 모멘텀을 계속 나타나고 있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타나면서 반도체 쪽도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으로도 여전히 매수가 들어왔는데 확실히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이 그 연기금 참여 이후부터는 뭐 현대차라든가 신한지주 그리고 이제 하나금융지주, 삼성생명 이런 이제 금융지주라든가 보험사 이제 PBR 관련 종목들. 밸류 관련 종목들을 많이 산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연기금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밸류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비중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세도 들어갈 것 같고, 다만 이제 또 이제 그동안 이제 공매도가 많이 일어났던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물량을 채워 넣는 것도 필요해서 네. 양방향 쪽에서 그래서 2차전지 반도체, 그 밸류 프로그램 이 세 가지 섹터를 세 가지 그 몸의 쪽을 다 같이 담아 나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기금 순매수 상위 종목 가운데서 저희 매도의 기술 종목을 꼽아봤는데 오늘 현대차 그리고 삼성 SDI 두 분 의견 보겠습니다. 역시나 지금 다 고사인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밸류업, 뭐 저 PBR 이런 좀 정책과 이런 뭐 수급에 있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은 것 같은데 현대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월 신고가 기록 후에 좁은 박스권 등락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은 3% 밀리면서 현재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또 미국에서 전기차에 대한 그 비중을 좀 줄인 것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창한 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전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가능하다라고 좀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 실제로 증권사 리포트에서 그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쪽의 강세는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제품에 대한 믹스업이 좀 더 되고 관련 그 점유율 확대가 되면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좀 제고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이제 그 PBR 한 배 미만에 있거든요. 네. 증권사들 제 목표치 보니까 1.1배까지는 일단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싸다는 것이고 또 PBR과 ROE 상관관계상 여전히 저평가라는 분석이 이제 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있었는데 제가 재미난 그 설문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미국 소비자 3,000명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70% 이상이 전기차를 살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답을 했고요. 이게 네. 이제 전기차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 6%, 이제 38%가 다음으로는 전기차 살 거다라고 이제 그 계획을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응답자 6%가 전기차를 이미 갖고 있는 게 38%. 다음에 전기차 살 거 계획이 한 27%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중요한 게 뭐 충전 시간 20분, 고속 충전소 후에 그 대기 시간이 짧아야 되고 주행 거리도 350마일 돼야 되고 가격도 5만 달러 정도 있는데 여기에 가장 딱 들어맞는 게 그 아이오닉 6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현대차가 인기가 좀 많다. 미국에서 네. 현대 기아차도 인기 많다는 거 이런 특징이 있어서 앞으로 이제 현대 기아차가 북미 시장에서 이제 그 SK온 쪽에 배터리를 받게 되고 하다 보면은 그 AMPC 그 IRA법 수혜도 되면서 전기차 시장에서 좀 두각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가 이제 연기금이 지금 매수 우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흐름이 좋았고요. 오늘은 좀 개인만이 사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좋은 수급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과 외국인 현대차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수급 강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저 PBR 관련주라든지 뭐 지금 밸류에이션이 좀 평가 절하를 받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우선은 외국인 수급 강도 같은 경우는 아직 둔화가 되고 있지는 않아요. 강도 자체는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연기금 수급 같은 경우는 밸런스 조정이 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 PBR 0.8배 수준에서는 좀 매도가 나오고 나머지 한 10% 정도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좀 밸류에이션에 따른 밸런스 조정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 PBR 관련주라든지 뭐 이익 대비해서 평가 절하 단계를 받고 있는 종목들은 수급의 주체 파악이 중요하고요. 저 PBR 관련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중심으로 흘러갔다는 말씀까지 드립니다. 네, 자 외국인의 수급을 조금 집중하면서 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PBR이 0.6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오늘 좀 다소 눌렸잖아요. 여기에서 좀 더 탄력 있게 끌어가기 위해서는 또 어떤 모멘텀들이 나와주면 현대차 힘 있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주가 위치가요, 그 2020년과 2021년도 그 고점에서 지금 매물 소화하고 있는 거고, 이게 네. 단번에 소화하기보다도 이걸 충분히 소화한 이후에 그러고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거는 그 자사주에 대한 추가적인 소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게, 향후에 이제 현대차가 3년에 걸쳐서 자사주를 계속 소각했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발표된 거는 이미 이제 하기로 예정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모멘텀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또 하나가 항상 현대차랑 기아차 시가총액 또 괴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거의 역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것도 지금 현대차가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것이고,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최근 나온 리포트가 그 완성차 기업 중에서는 업사이드가 가장 크다. 라고 좀 분석을 해서 아마 이제 그 2020년과 2021년도 물량만 잘 소화하고 가게 되면은 네. 여기서 N자형으로 갈 수 충분히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2021년에 이제 고가권까지 지금 좀 근접을 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것을 뚫고 좀 더 길게 홀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전략으로 이제 두 분 다 고사인을 주셨을 거잖아요. 그러면 현 시점에서 보유자 외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는 어떨까요? 신규 매수에 대한 부분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약간 뭐 박스권 플레이로 접근은 가능한데 우리가 중장기로 추세로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은 한계가 있고요. 실제 수요 부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별 데이터 같은 경우가 약간은 정체 요인이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시장에서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약간은 주저하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1차적인 목표가는 26만 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이 부분은 한 PBR 0.8배 수준. 그다음에 여기에서 뭐 수요 부분이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밸류어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뭐 스튜어드십 코드, 그다음에 그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의 수치가 확정된다라고 하면은 말씀해주셨던 PBR 1.1배 수준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열어두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보수적으로 이제 0.7배 정도의 수준을 먼저 제시를 해주셨고, 이어서 삼성 SDI부터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3.7% 강세 유지를 하면서 지금 거래를 마쳤는데 이청환 부장께 삼성 SDI에 대한 뷰 먼저 여쭤볼까요? 삼성 SDI가 제가 한번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관 쪽에서 굉장히 땡기려고 지금 작정을 한 것 같다라는 점이 있는 게 네. 그 하나증권에서 이제 그때 84만 원인가 그 목표가까지 불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걸 보고 대체로 지금 목표가들이 굉장히 높아요. 60만 원 이상권에서 평균적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배터리 쪽의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저평가됐다는 그 평가가 많이 있고, 가장 최근에 나온 리포트가 이제 지금 현대자동차증권에서도 그 전세계 2차 전지 업체 중에서 가장 저평가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기관들이 투자할 만한 그런 지금 매력이 있는 것이고, 지금 시장에 또 화두가 모멘텀 쪽에서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삼성 SDI가 그 전고체 배터리 쪽에서 가장 양산을 빠르게 한다는 것인데, 이게 실제 양산에 대해서 매출로 어떻게 이어지는 여부는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가 레이크 버터리들처럼 이렇게 지금 전고체 배터리 타핏 종목들이 좀 눌린다 싶으면 서로 간 외수가 매수를 부르는 그런 현상들을 발생하고 있어서, 거기서는 현대 그 삼성 SDI가 지금 대장주 역할을 실질하고 있고, 삼성 SDI가 신저가 나오면서 다른 2차 전지 종목들 다 끌어내린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 SDI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계속 나타난다고 하고 이런 강력한 추세를 형성해서 계속 간다고 하면은 뭐 그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 뭐 에코프로 그룹들을 비롯해서 관련 밸류체인 종목들의 주가도 같이 끌어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성 이사께서도 굿사인을 주셨는데 연기금 러브콜 삼성 SDI 이제 3월 들어서 더 거세졌습니다. 외국인은 조금 매도 우위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연기금과 외국인이 삼성 SDI를 바라보는 시각의 그 차이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우선 2차 전지 셀 업체에 대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도 추이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모습이 연출되기는 그러네요.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뭐 추세적으로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고요. 연금 같은 경우는 밸류 매력 측면이 있다 보니까 접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금 플레이어 같은 경우가 최근에는 좀 동종 업종을 놓고 상대적인 밸류 매력이 있다거나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나타나는 업종으로 좀 수급이 유입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연금 같은 경우는 밸류 매력에 대한 접근이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말씀을 주신 것처럼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매도에 나서다가 오늘은 10만 주 가까이 좀 매수를 하는 좀 특이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 SDI가 이제 3월 들어서는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주가가 장기적으로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지금 크게 감흥이 없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 여기서 뭐 좀 속도감 있는 종목으로 교체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뭐 비중을 늘린다던가 신규 매수를 한다던가 이런 좀 각자의 전략은 어떻게 좀 잡아봐야 될까요? 제가 뭐 매수를 뭐 굳이 권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워낙 지금 강력하기 때문에 네. 갖고 계신 분들 굳이 매도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매수를 종잡 해도 뭐 그 밸류적으로도 뭐 무리는 없어 보인다 뭐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기관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수급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EV 볼륨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배터리 산사 중에서 유일하게 이제 배터리 점유율이 상승했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올해 2분기부터는 이제 스텔란티스의 지금 판매 급증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스텔란티스 전기차 판매가 올해 2분기에 100% YOY 값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0% 상장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면 스텔란티스가 올해 이제 삼성 SDI랑 하고 있는 조인트 벤처도 좀 조기 개동이 되고 될 거니까 기대가 네. 있고요. 또 고객사 BMW가 지난해 이제 순수 전기차 판매가 37만 5천 대가 가지고 지금 74.2% 성장이 나왔고 비전 노이어 클래스 X도 이제 내년에 선보일 예정인데 이게 그 새로운 그 차세대 플랫폼, 그 노이어 클래스에도 지금 곧 선보일 거라서 그 고객사들의 차세대 플랫폼 나타날 것이고요. 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원래 양산 예정이 26년도였는데 25년도 초로 좀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솔이 올해 이제 8월 달부터 양산이 됐지만 뭐 그보다 늦지만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따라가는 것이고 그 전에는 매년 2조 이하 정도의 그 캐펙스 투자를 했는데 올해 최근에 이제 지난해 4조 그리고 이제 올해 6조 5천억까지 공격적으로 투자가 지금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도 증권사에서도 시각을 좀 달려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2차 전지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32년까지 신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하도록 하겠다라는 규정을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이 규정이 이제 처음 나온 게 아니라 1년 전에는 약 3분의 2를 전기차로 판매를 해야 된다라는 규정에서 지금 한 발 물러선 결과가 됐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좀 전기차 성장의 우상향 트렌드를 유지를 하더라도 또 단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약간 위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 면에서 기대치를 좀 낮춰 잡아야 할지 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4월 달에 그 EPA에서 그 전기차 출시되는 이제 그 전기차들 대해서 어떤 국가 오염 기준을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기준이 따라서 이제 2030년도에 그 55%, 32년도에 이제 60%, 2030년도에 60%, 2032년도에 67%까지 이제 전기차 신차 점유율이 예상이 됐던 건데요. 이게 이제 수정이 돼서 이제 2032년도에 56%까지 줄었는데 이게 사실은 그 2021년도 9월 달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행정명령으로 2030년도에 50% 정도로 제시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 기준을 봤을 때는 한 6% 정도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이거 대선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그 UAW의 지지를 얻은 것들은 긍정적인 거고 애초에 그 2032년도에 그 67% 달성은 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표도 얻고 현실화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전기차에서는 이제 2032년도에 56%이고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13%, 그 기타 하이브리드까지 3% 정도 맞춰야 되는 것이고 내연기관차 비율은 29%까지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약 일종의 약간의 그 현실화된 것은 있지만은 이 방향성은 변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좀 종목들 보면은 5월에 뭐 MSCI 그런 수급이라든가 저 PBR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끌어주고 있기는 하는 모습인데 지금 올해 들어서는 좀 전해액을 시작으로 전고체 소재라든가 장비까지 좀 분야별로 2차 전지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등 랠리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터내 시기를 언제쯤으로 봐야 할지 좀 궁금한데 지금 뭐 ETF 상장된 데는 금액 자체가 약간 하단으로 좀 생각을 하고 금액이 굉장히 ETF에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봤거든요. 이 수남의 구간에서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2차 전지주에서 좀 많은 수익들을 올려가 볼 수 있을까요? 올해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선제적인 증설이 이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 전에게 뭐 엔캠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의 주가 반응들이 강했고요. 그에 맞춰서 이제 뭐 생산 가능한 톤수, 그다음에 증설에 대한 추정치를 대입해서 종목들이 키 맞추는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정구체 같은 경우도 뭐 에코앤드림 같은 경우 실제 증설에 대한 부분이 단행되는 구조 안에서 뭐 2025년 말 기준으로 매출이 한 7천억 정도가 가능하다 보니까 시가총액 기준 1조를 터치하는 흐름이 나타났었고요. 그 이런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여기에서 추가적인 증설이 단행되는 기업들 그러면서 수요처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확보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가 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증설이 단행되었을 때 가동 시점까지 함께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가동 이후에는 우리가 램프업 기간이 보통 한 1분기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실제 뭐 가동이 이루어지고 실적 반영은 한 1분기 정도 시차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적으로는 증설이 이루어진 기업들 같은 경우는 먼저 좀 밸류를 가지고 오는 특성이 있었고 여기 더해져서 실제 가동 시점 같은 경우도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정책도 그렇고 또 2차 전지주를 강하게 좀 끌어줬던 글로벌 대장주 뭐 테슬라도 좀 주춤하면서 계속해서 주가가 눌리다 보니까 뭔가 확 그 투심이 좀 살아나지는 못하는 듯한 그런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기대와 우려 사이에 2차 전지주가 있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덕산 테코피아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다 고사인 들어왔는데요. 포스코홀딩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월부터는 좀 좁은 박스권 형성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다소 아쉽게 그냥 제자리에서 빨간불을 켜낸 채로 거래를 마쳤는데 기관이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사님께 먼저 좀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본업 같은 경우에 철강 사업 같은 경우가 1분기까지는 부진합니다. 이 부분은 높은 원재료 가격 같은 경우가 투입됐고 실제 제품을 산출을 할 때 1분기 기점으로 해서는 가격 인상이 이 구조 안에서는 나타났는데 지금 작년에는 가격이 인상되지 않은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을 놓고 우선은 좀 약간은 주가의 부진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뭐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점은 뭐 수요처의 확보 부분이 있겠죠. 뭐 하나의 수요를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여기 더해져서 신사업의 진행 단계 그 부분을 시장에서는 체크를 하면서 한 단계씩 레벨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창환 부장님께서도 고사인을 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신임 회장의 배가 좀 출발을 했죠. 장이나 이제 신임 회장이 뭐 철강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를 쌍두마차로 끌어올리겠다라고 조금 말을 했고 지금 2차 전지 시장의 침체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다라는 포부를 강하게 좀 어필을 한 바도 있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이 침체기 가운데서는 어떤 기회들을 좀 선점을 해 나갈 것이다라고 보세요. 일단 그 주가적인 측면을 먼저 이게 말씀드리면은 그 시장에서 기다리는 게 그 신임 회장 확정 이후에 그 주주환원 정책 발표하지 않겠냐였거든요. 근데 네. 지금 발표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일부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주가 흐름이 외국인 흐름이 이제 그 주주 밸류 프로그램 발표 전과 후가 다른 게 그전에 어느 정도 매수를 하다가 지분율이 28% 넘었다가 최근에 밀리는 게 외국인 매도 때문에 좀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아마 향후에 이제 회사가 이제 적극적으로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있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가장 핵심 모멘텀은 올해 이제 2분기에 있는 그 염화리튬 공장이 준공이 제대로 되느냐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튬 가격 자체는 지금 가격 사이클상 바닥 구간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바닥은 잡혔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르헨티나 그쪽에서 지금 신규로 그 염화리튬 채굴 금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뉴스상에 약간 오해가 포스코가 추가적으로 염화리튬 개발 좀 못하지 않냐 이런 오해가 있었는데 네. 이미 채굴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 신규로 채굴권이 발부를 안 하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가 갖고 있는 염화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히 보면 호재로 봐야 되는 건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네. 오히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우려가 되면서 장중에 그날 3% 넘게 좀 빠졌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래 꼬리가 달린 거가 네. 시장에 오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메리크 증권 쪽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철강 쪽에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보너 실적이 회복되고 리튬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이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은 주가 상승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 4분기에 광석 리튬 쪽에서의 이익이 나고 그리고 이제 내년 4분기에
여머리스 쪽에 이익이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봤을 때는 이게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고요. 굉장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지 이겨낼 수 있고 지금 주가가 안 움직이고 답답하니까 이렇게 중간에 이제 좀 아 이거 말 팔고 다른 거 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좀 인내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르헨티나 여머 같은 경우도 지금 판매 까지 생산품까지 모두 지금 판매 합의가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어디로 팔지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이라든가 이제 매출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없고 이 얘기는 그러니까 그 포스코의 그 여모라든가 이런 소재 가치가 이제 훼손된 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광석 리튼 같은 경우는 그 필바라로부터 이제 경쟁력 있는 단가로 지금 원료로 공급받고 있고 여모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단가가 낮거든요. 이게 그래서 지금 가격도 충분히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하니까 향후에 리튼 가격이 올라갈수록 포스코의 가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네. 개인적으로는 하루빨리 지금 자사주가 한 10.5% 있는데 그런 자사주 소각 같은 그런 주주 할인 정책이 빨리 발표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개인도 뭐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고 기관도 조금 끌어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주구장창 계속해서 매도를 하니까 주가가 함께 좀 끌어내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지주사들의 또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좀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와줘야 하고 그리고 리튬 가격 사이클도 지금 저점 구간이기 때문에 좀 더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뷰를 주셨는데 포스코홀딩스가 이제 본업하면은 철강이잖아요. 철강과 2차 전지 함께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밝혔는데 철강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대 수요처가 중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경기 회복이 수요를 견인한다라고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수출입 단계 안에서 좀 약간은 원자재 같은 경우에 좀 수급의 한계 같은 경우가 있다 보니 지금은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스프레드가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중국 같은 경우가 경기 부양책을 단행을 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지표 자체는 올라오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코로나 때 재정 정책을 많이 썼다 보니 바로 뭐 개인적으로 단행을 할 수는 없어요. 이 구조 안에서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해소되는 단계, 그게 전제적으로 마련이 돼야 중국의 대량적인 재정 경기 부양책은 쓸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그 기점에서 본업 같은 경우에 뭐 턴어라운드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네,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뭐 61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조금 이제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뭐 보통은 포스코홀딩스 하면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주식 뭐 이렇게 좀 꼽히는 이제 대형 주잖아요. 긴 호흡으로 모아가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신규 진입의 구간으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가격 자체는 뭐 지금도 뭐 싸니까 뭐 사주셔도 될 것 같고요. 그 3월 27일까지 또 보유하게 되면 분기 배당 받으니까 뭐 그 전까지 비중 늘리는 전략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그 동사의 그 2차 전지 소재 쪽에서의 그 상승 사이 그 상승은 이제 실적은 25년 26년으로 봐야 되니까 긴 호흡으로 봐야 되겠고요. 단기를 봐서는 답답해서 투자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길게 호흡하시고 보십시오. 네. 들어가는 거는 괜찮으나 길게 보자. 그러면 약간 분할 매수로 좀 네. 대응을 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어서 덕산테코피아 가겠습니다. 신고가 기록한 후에 조금 주춤했던 주가 다시 탄력을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눌리면서 거래를 마쳤어요. 부장님께 전체적인 뷰 먼저 들어볼까요? 이게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 목표가 초과 달성했지만은 뭐 일단 보유 관점에서 의견 드리겠고요. 그 핵심이 이제 덕산테코피아의 자회사인 덕산일렉트라가 다시 거기에 이제 자회사인 그 덕산일렉트라 아메리카 쪽에서 그 테네시 주에 이제 전액 공장을 이제 증설을 하고 있고 덕산테코피아가 덕산일렉트라에게 지분 50.4%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덕산일렉트라가 이제 자회사를 다시 100% 갖고 있는 그런 구조인데 일단 그 북미 쪽에 전액 캐파가 6만 톤 정도 증설이 있고요. 증설이 올해 끝나게 되면 25년도에 이제 본격 양산이 돼서 매출이 그렇게 나올 것이고 시장이 예상하는 거는 이제 킬로그램당 한 10달러 가정하게 되면은 2025년도에 전액 매출이 한 7천에서 8천 정도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가치를 좀 부여하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액 첨가제도 올해부터 양산이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네. 향후에 이제 그 SK 온과 합작으로 개발해가지고 한 거라서 이제 전액 첨가제와 전액까지의 그 이런 그 올해부터 내년까지 이어지는 이 매출 발생을 감안하면은 좀 지금도 이렇게 뭐 비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이거 저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있는 종목이라서 네네. 그냥 어떻게 할 건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어떻게 갔냐면은 시가총액 5천 원 아래에서는 어느 정도 급등이 나오게 되면 일부
좀 줄였다가 눌리면 사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웬만해서 그냥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냥 보유 관점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7%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밀리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갑자기 커진 듯한 모습이 약간 갖고 계신 분들이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조금 좀 홀딩하는 그런 관점 차분하게 가져가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께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뭐 OLED 소재 사업 본업 쪽에 턴어라운드를 보더라도 뭐 매출 비중이 50%, 반도체 소지가 한 40% 정도입니다. 삼성전자 낸드 디램 업황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예전에 원년 수준의 영업이 회복도 올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업에 대한 실적 회복도 더해진다는 말씀까지 함께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덕산 테코피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주가와 모멘텀 기준으로 포인트를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또 전략도 변동 가능한 점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모멘텀 팔로우하면서 여러분의 전략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거래량 위주로 종목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럼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함께 살펴볼까요? 네, 코스피에서는 두올이 현재 상한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동차 내장재 업체로 최근 저점을 높이고 있었는데요. 현재 20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코스피에서 거래량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 상승한 4,565원 터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PCB 업체 ANP, 3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6% 급등세를 보였는데 시간외에서도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 또 정부의 탄소절감 정책에 최근 주목을 받았었던 그린케미칼, 급등 후 3거래 연속 조정세를 보였는데요. 시간외에서 반발 매수세 들어오면서 4%의 강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8,600원 터치하고 있네요.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오늘 강했던 로봇 그리고 일부 자동차 부품 쪽으로 거래량 실리는 가운데 웨이브 일렉트로 그리고 라이트론 같은 종목들 올라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미비하니까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코스피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에서는 삼부토건이 현재 2% 가깝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에 오늘 7%의 깊은 조정이 나왔습니다. 시간외에서 하락세 이어가면서 2% 정도 하락한 201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인 아센디오도 2%대 약세를 보이면서 1200원 선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CSA 코스믹 그리고 이노르스가 3%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DH오토웨어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요. 오늘 9%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지만 시간에서 하락 전환된 모습입니다. 2% 넘게 하락하면서 2,11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살펴봤는데요. 잠시 후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를 통해서 더 자세한 내용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다양한 이슈와 모멘텀 속에서 또 내일 날아오를 수 있는 라이징 스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이 가지고 오신 종목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곽영훈 대표 한솔 케미칼, 이창환 부장 LG에너지 솔루션, 이성웅 이사 두산 테스나 가지고 오셨는데요. 역시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이 두 가지가 올라왔고 2차 전지와 관련된 또 LG엔솔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곽영훈 대표의 종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솔 케미칼 어떤 부분 주목하실까요? 네, 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와 동조화되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성전자는 4월 초가 되면은 잠정 실적 발표를 하는데 아주 좀 좋게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삼성전자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은 장 후반부에 골을 좀 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기관들의 수급이 3년 내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온 그런 모습이에요. 특히나 더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패닉
바인 무조건 사야 된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삼성전자의 흐름을 좀 우리가 좀 더 좀 말씀을 드리면 뭐 디램 계약 가격이요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진이 높은 HBM까지 더해진다면은 반도체 쪽의 실적은 한 단계 더 크게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 좀 추가적인 상승 예상되고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면 한솔케미칼이다라고는 취지에서 한솔케미칼을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쉬어갔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말 그대로 반도체 전체적으로 조금 밀렸지만 삼성전자는 그냥 약간 쉬어가는 정도로 지금 머물렀습니다. 앞으로 더 강한 상승이 나오고 그거와 더불어서 한솔케미칼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동반 성장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네, 오늘은 한솔케미칼이 좀 4.5% 눌러줬기 때문에 주가가 한번 뛰어오르고 난 뒤에 이격을 좀 좁혀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접근해도 되는 포인트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상승하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한솔케미칼의 어떤 제품 구성을 좀 보면요, 정밀화학 제품과 전자, 2차 전지 소재, 제지 환경 제품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반도체 소재는 이 방막 현상에 사용되는 이 프리커서가 메인이고요.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이케이 전구체,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원자층 식각이라고 해서 ALD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필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반도체의 세정과 식각 공정의 핵심 소재인 또 과산화 수소 같은 경우에는 또 삼성전자 D램과 낸드용의 7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솔케미칼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나 또 최근에 이제 한솔케미칼이 올라온 이유가 이 여러 가지 제품 중에서 좀 가장 좀 이 관련성이 높은 게 HBM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HBM 쪽이 더 집중이 되고 올라간다면 삼성전자와 한솔케미칼의 움직임은 같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삼성전자보다는 변동성이 크겠죠. 그래서 조금 빠졌을 때는 분할해서 매수를 해주는 전략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가 대비해서 좀 분할해서 좀 진행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하단을 좀 제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만 5천원 손절가 말씀드리고 1차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지금 25% 정도의 업사이드를 제시를 해주셨는데 어쨌든 이렇게 계속해서 반도체가 고수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가과 세정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 놓칠 수 없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창환 부장의 라이징 스탁은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어떤 부분 포인트 보고 계실까요? 이제 오늘 엔솔 가져온 이유는 2차 전지 종목들이 바닥을 잡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좀 가져왔고요. 1분기 그 실적 같은 경우가 그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으로 지금 그 NH 투자증권에서 그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2208억 정도로 컨센 대비해서 103% 상회를 예상하고 있고 요게 이제 AMPC가 2079억 영업이익이 이제 AMPC 제외할 경우는 125억 추정을 하고 있어서 이제 리튬 가격은 아마 이제 반등 추세가 2분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3분기부터는 이제 스프레드 개선에 따른 수익성이 회복이 기대가 된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키움증권 쪽에서는 그 2분기 쪽에 배터리 판가를 저점으로 해서 그렇게 되면 2분기부터는 리스타킹이 진행이 될 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전방 공사들이 어쨌든 그 재고를 늘리게 된다면은 수익성이 다시 올라갈 거로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그동안 문제가 됐던 폴란드 공장 쪽에서의 가동률이 좀 올라간다 이거고요. 또 GM을 비롯해서 최근에 그 IRA법 보조금을 수령하는 그런 차정이 많이 늘고 있거든요. 네. 그 엔솔의 고객사들이 많이 늘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그 AMPC도 계속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제 고객사들 대비해서도 지금 레퍼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전 세계 뭐 탑10 기업, 그 완성차 기업 중에서 9개를 고객사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고전의 미드니켈부터 해서 LNF 그리고 LMFP, 망한 리튼 등의 이제 그동안 하이니켈 배터리 외에도 좀 다양한 플랫폼의 그 배터리를 가장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 바닥권이라고 보고 있고요. 차트상으로도 좀 추세 바닥 찍고 돌려놓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조금 돌아서는 흐름이고 LG엔솔은 지금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지금 좀 봐야 되는 시점으로 해석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차트와 함께 가격적인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게 지금 수렴을 하고서 이거 그 추세 상단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서 안착을 했고요. 제가 이거 그어 보니까 상단 돌파하고 나서 안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 타점으로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증권사 목표가를 다 뒤져 보니까 최하단이 48만 원 있고요. 상단이 54만 원이 있어서 일단 상단치 54만 원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41만 원 아래권에서 말씀드리겠고 손절가 35만 원 드리겠습니다.
네, 장기간 조금 길게 횡보를 해왔는데 목표가 54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눈여겨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이어서 이성희의 라이징 스탁 보겠습니다. 두산 테스나인데요. 한번 볼까요? 두산 테스나의 라이징 포인트는 반도체 테스트 관련 매출이 1분기 기점으로 증대가 예상된다라는 점입니다. 네, 역시나 이제 고수율에서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테스트인데 요즘 두산이 전체적으로 방향성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두산 테스나 성장 스토리 들어볼까요? 우리가 전공정을 마친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후공정에 돌입을 합니다. 그랬을 때 웨이퍼를 테스트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패키지를 하고 패키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이 역할을 두산 테스나가 하는데 패키지 테스트 부분의 가동률이 30% 중반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비메모리 테스트와 관련된 기업들은 가동률 같은 경우가 빠졌을 때 주가가 저점이고 가동률이 올라올 때 같은 경우가 주가의 고점인 경우가 많은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가동률의 저점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본업 같은 경우의 턴어라운드, 그다음에 더해져서 차량용 이미지 센서의 매출 증대 요인까지 존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이제 두산 테스나의 성장적인 이야기도 한번 들어봤는데 그러면은 지금 진입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 업사이드 열어놔줄 수 있을까요?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760억 원입니다. 우리가 상단 같은 경우를 도출할 때 첫 번째로는 목표가 5만 원이 도출이 되고요.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기점, 1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는 목표가를 한 6만 원 이상으로도 상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한 주가의 저점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손절가는 39,500원인데 저점 가격 리타라는 가격인데 손절가에 대한 큰 의미를 두기보다 이 턴어라운드 과정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들을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사실 이제 삼성전자가 조금 끌어주면서 지수가 반등에 나섰었는데 다소 조금 어려운 또 그런 시장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금요일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요. 오늘의 또 라이징 스탁으로 다음 주에 수익을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창원 하이투자증권 강국 WM센터 부장,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5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렌시스인데요. 엔젤 로보틱스 상장 기대감에 로봇주들 연일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12%까지 상승했다가 윗골이 달면서 2%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시간회에서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2.7% 상승하고 있네요. 4위는 흥국 FM입니다. 식음료 업체로 중국 시장 공략 등 해외 수출을 강화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 동반한 7%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시간에서도 거래량 실리며 빨간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8%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3위 열어볼까요? 네, 3위는 PJ메탈이 차지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마그네슘 전기차 발열을 해결했다는 소식에 PJ메탈의 알루미늄 발렛에 대한 수혜 전망에 최근 주목을 받았는데요. 시간에서 2% 상승하면서 3,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2위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두올인데요. 자동차 내장재 업체로 호실적과 저 PBR 모멘텀으로 최근 저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27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네요. 1위는 비올입니다. 오늘 장 막판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시간에서 거래량 1위 기록하면서 현재 2% 상승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상 최대 실적에 이어서 올해 추가 수익 발생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장 막판 급등세와 시간의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까지 에너지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네. 오늘 그 비올 같은 경우에 좀 그 5장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이 좀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요. 뭐 추가적인 어떤 뭐 어떤 상승도 충분히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주목했던 것은 이제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미국 판매 법인인 셀렌디아이 LLC를 통해서 제기한 마이크로 니들 아리포 원전 기술 특허 소송에서요. 최근에 좀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금 일부가 수취가 되었다는 기사도 있었거든요.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시장 점유율도 제품에 대한 어떤 시장 점유율 이런 부분도 높아지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비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로열티의 수취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내년까지 그 소모품 비중 35% 증가를 통한 마진율 확대 구간, 그리고 브라질, 중국 진출을 통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라는 측면도 기대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비율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시장 점유율도 확대하고 있는 비율입니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 이런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5위 이렌시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 보픽 감속기 공급 업체인데요. 3월 들어서 우상향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 2.7% 정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로봇주들, 특히 로봇주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가 두산 로보틱스, 또 뭐 LIG 넥슨 같은 경우 방산하고 함께 엮여서 또 주목을 받고 있죠. 특히나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챗 GPT를 적용한 로봇 GPT를 소개를 하면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M&A 관련해서 지금 그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대상이 로봇과 전장이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로봇 관련주들이 어떤 대상이 작은 기업들이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목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이라든가 추후에 로봇 관련된 휴머노이드의 어떤 발표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로봇 쪽 계속해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렌시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로봇 투자 기대감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 기대감도 유효하기 때문에 로봇주들 계속해서 지켜보자란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특징주로 LNF 살펴보겠습니다. 4.6파이용 양극재 개발 가시화 소식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 기대감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5%대 양봉을 기록을 했습니다. 좀 더 연속적인 시세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연속적인 시세를 충분히 기대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계속해서 뭐 LNF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하면서 한 차례 기대감이 반영이 됨에 따라서 가격 조정이 나왔죠. 그때 주가가 좀 밀렸을 때가 바로 매수 위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이전 상장을 통해서 뭐 글로벌 연금 펀드라든가 패시브 수급 유입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계속해서 되기 때문에 그 견조한 또 어떤 주가 흐름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코스피 200 지수 편입 자체는 이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더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전기차 판매량의 또 부진이라든가 2차 전지 기업들의 실적 부진의 영향에 따라서 심적 부담감이 있었죠. 이런 부분들은 이미 사실상 좀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어떤 그 상승을 준비하는 섹터가 바로 저는 2차 전지 소재 쪽이다라고 좀 계속 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 보시면은 최근에 뭐 전액이라든가 그리고 또 우리가 또 그 전구체라든가 그죠? 전구체라든가 좀 다양하게 지금 또 부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저는 LNF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 계속해서 올라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LNF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뭐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소재인 4.6파이 소재 개발 이 부분도 뭔가를 계속해서 새롭게 뭔가를 진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주력 고객사가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예, 그래서 함께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LNF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이전 후에 조정이 매수의 기회였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괜찮을까요? 충분히 저는 그 매수 관점 가능하고요.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한번 올랐다가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N자형으로 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매수를 해준 경우라고 한다면은 추후에 분할해서 좀 여유가 될 때마다 좀 모아간다 이런 식의 전략을 삼으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로봇주 이렌시스도 살펴봤지만 오늘도 탄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다음 주 조금 더 속도감 있는 랠리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네, 로봇주는 속도감 있는 기대를 좀 가져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장 뭐 대표성 있는 종목이 이제 그 사종 로봇인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두산 로보틱스 최근에 주가가 상방향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더 특히나 더 두산 로보틱스도 좋게 보지만 개인적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전장이나 로봇 쪽에 M&A를 좀 더 강화시키겠다 하면은 당연히 14.7%의 지분을 갖고 있고 스톡 옵션을 갖고 있는 네이버 로보틱스가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당연한 의견이고 당연한 시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한껏쯤 묻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이라든가 휴머노이드의 발표, M&A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또 네이버 로보틱스를 좀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와 오늘장 특징주 살펴봤는데요. 함께해 주신 곽영훈 주식투자연구소 대표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에서 전 국민 부자 포트폴리오 만들기 프로젝트 포트의 참견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돈이 모이는 새로운 포트와 함께하고 싶으신 모든 투자자분들 지금 나가는 메일 주소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종목 환승하시겠습니까?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립니다. 중화권 증시는 기관과 외국인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상해지수가 0.9% 선전이 1% 넘는 낙폭 그려내고 있고요. 항셍지수는 장중한때 2% 넘는 하락세 보였는데 이 시각 현재 1.9% 내린 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시장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미국이 화웨이와 협력 관계에 있는 반도체 업체들의 제재를 검토 중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물론 중국산 구형 반도체에 대한 수입 관세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불명확한 점, 또 이는 중국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역시 팔로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에는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참석합니다. 이후 미국 재계 리더들과 만나서 얘기를 나눌 걸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계속되고 또 중국 경제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직접 중국의 대외 개방 의지를 미국 인사들에게 피력할 수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선물지수 보겠습니다. 오늘 나스닥 선물지수도 방향성을 찾는 모습이죠. 이 시각 현재 강보합권으로 전환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10시에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돼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투데이 안경 코리아 마켓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